아저씨를 데리고 오랜만에 바닷가를 갑니다. 예. 여름 휴가. 놀러 갈 타이밍을 놓쳐서 여름 내내 집에만 처박혀 있었는데, 아니 그래도 한 번은 물장구 쳐봐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바다로 숙소를 잡았다. 다행인 게 어제까지 딱 비가 오고 오늘부터는 딱 쨍쨍하더라고. 도착해서 봅시다. 그 뒤 꿀잠에 빠진 메조미를 뒤로 한 채 달려 드디어 도착했다. 2단계 휴가? 이 정도 강풍에 파도면 노는 데 진심인 스폰지밥도 아 이건 좀 하며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다. 어 따가워 따가워 따가워. 모래가 날아와 다리에 박히는데 와 진짜 누가 다리털 잡고 뽑는 줄 알았다. 안타깝게도 네, 바다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기 보시면은 지금 들어가면 최소 용궁으로 하이패스 할 것 같은데 난 오래 살고 싶으니 입수는 하지 않으려 한다. 자리도 잡았겠다. 이제 돗자리를 필요하는데 마음의 양탄자야? 아니 바람이 바람인지라 생각보다 여의치 않다. 야 돗자리 펴기는 쉽다. 저기요. 이거 사실 메조미 보고 웃으라고 꽁트 한번 한 건데, 아니 보라는 메조미는 모래놀이 삼매경이다. 어쩔 수 없이 돗자리는 다시 접어두고 메조미와 모래바닥에 묻히기 내기빵을 하기로 한다. 한번 더. 네, 잡아야겠잖아. 맞아, 진 사람이 봐주는 거야. 더 힘든 거. 이때 눈치채고 도망갔어야 했다. 둘은 이미 작당 모의를 마친 뒤였고, 순진한 나는 어느새 내가 들어갈 구덩이를 스스로 파고 있었다. 이윽고 내가 들어갈 만한 아늑한 공간이 만들어졌고 그대로 파묻히기 시작한다. 저 당시엔 뭔가 언짢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세상에 가족한테 매장당해본 아빠가 얼마나 있을까 하며 좋은 경험이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중이다. 얼굴 안 뜨게 조심. 그래도 나름 배려해주며 매장해주는 따뜻한 가족이다. A few moments later. 이윽고 완전 매장당해버렸다. 어떠신가요? 와 진짜 무거워. 진짜. 아니 뭐? 진짜 무거워. 나 올라가 해봐. 갈라진다. 내가 대체 딸한테 뭘 가르친 건지 되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 개정공, 며치하여 복만 오셨소. 아빠가 아직 추워 보이는지 더 깊게 묻어주려는 효녀 메조미. 근데 이대로 가다간 점점 접근하는 파도와 진한 키스를 할 것 같은 거리감이라 슬슬 생명의 위협을 느껴 서둘러 나왔다. 이건 엄마 차례. 야 그만해. 그런데 나오는 중에 생각지도 못한 사고에 직면하게 되는데 발은 탈출했지만 단짝 친구인 쪼리가 탈출하지 못한 것이다. 아, 진짜 어디 가서 내신다. 진짜로? 3조만 아 진짜 물들었다니까? 앞에선 파도가 넘실대고 뒤에선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하니 미칠 노릇이었다. 여기서 못 찾고 맨발로 돌아갔으면 올해의 멍청한 유튜버 랭킹에 오를 뻔했다. 메조미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지만 파도가 진짜 코앞이라서 봐줬다. 그 뒤 비바람을 뚫고 도착한 곳은 보령 머드 축제. 한쪽에선 어른이들만 들어가 놀 수 있는 핫플레이스가 있었는데 아이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서 기만에만 들여보내 보게 하고 우리는 들리는 음악에 몸을 맡겨 춤만 즐겼다. 그리고 간이 샤워실에서 흙을 대강 털어주고 김딸과 재미난 시간을 보냈다. 가자. 드디어 숙소에 갈 시간이 되었는데 아니 이놈이 아빠 목덜미를 잡고 도통 내려올 생각이 없어 보인다. 정말 휴양하기 좋은 날씨야. 나 앞으로 이런 날을 휴양스럽다라고 부르기로 했어. 오늘 묵을 숙소는 카라반이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구조를 굳이 설명하자면은 예전에 한번 카라반에 묵은 적이 있죠.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같은 업체에서 제작한 듯 보인다. 자 일단은 집에 도착했으니까 좀 씻고 좀 여러 가지 재정비 한 다음에 조개구이 먹으러 갑시다. 야! 그런데 조개구이 먹으러 가는 길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실제로 점프를 해봤는데 체감상 채공시간이 약 2초 정도 늘어났었다. 그렇게 해변에서 넘어오는 모래바람에 얻어맞으며 정신을 차려보니 오! 푸짐해! 어느새 음식점에 도착해 있었다. 대충 이런 비주얼이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진짜 하루를 신나게 놀고 마시는 소맥은 맛을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달다. 그 뒤 메조미 먹으라고 잘라준 쭈꾸미를 집어와서 아니 잘라준 거를 김한의 입에 넣어주면 조용해진다. 맛있냐? 맛있지? 맛있네. 근데 내가 항상 브이로그 같은 거 보면은 먹방 같은 거 되게 오래 안 나온 거 되게 섭섭하고 죽고 싶고 그랬거든? 나도 여기서 끊을 거지 뭐.
진짜 이렇게 끊으면 돌팔매질 당할 것 같으니 삼합 싸먹는 모습은 한껏 찍어뒀다. 그렇게 비주얼이 좋아 보이진 않는다. 삼합 괜찮? 맛있어? 생각보다 고기 맛있네. 생각보다 고기가 맛있었다. 그리 식사를 마치고 풍선 터뜨리기로 했는데 상품으로 곰돌이를 받았다. 이제 슬슬 숙소로 돌아가보자. 아, 그 전에 맥주 좀 사고. 그렇게 맥주 들고 행복하게 집으로 가고 있는데 오! 저기요! 한국에 내한한 토르를 볼 수 있었다. 와, 나 피아노 치는 줄? 토르는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치는구나. 짠. 숙소에 와서 또 가볍게 맥주를 이어 마시니 기분이 좋아져서 숙소 앞에 노래방에서 노래도 한 곡 뽑았다. 소녀팬의 환우는 호응을 잘해주는 편이다. 수줍던 메조미도 아빠가 부르니 마이크를 들고 한 곡 잘 뽑았다. 그 뒤 들어와 마지막 맥주병을 따 다 같이 건배하고 쓰러져 잠들었다. 지금 그 대천 휴게소 들려가지고 간단하게 군것질 좀 한 다음에 집에 가려고 합니다. 네. 안녕 참새야. 야, 날씨 진짜 좋다. 그치? 가는 날이 되니 기적같이 날이겠다. 빨리 가자, 휴양 가러. 집 가는 길로. 끝! 해줘. 오늘이 영상 포인트, 돼지 꿀꿀이. 꿀꿀해줘봐. 끝! 그렇게 오늘도 우리 가족은 평화롭다.